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살아있는 모양, 죽어있는 모양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살아있으면 공표, 죽어있으면 X표를 선택하세요. 지금 흙돌은 살아있는 모양이죠? 네, 분리된 두 집이 있으면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다고 표시하면 되고요. 지금 모양도 한 집이 있고 한 집이 있습니다. 네,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죠? 지금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곳은 분명히 한 집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흙이 이 백돌 한 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곳은 옥집이 되겠죠? 가짜집입니다. 한 집밖에 흙이 없으니 죽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X표 하시면 되겠죠? 지금 모양은 어떨까요? 지금 모양도 흙은 한 집이 있고요. 이 백돌을 흙이 잡아도 이곳은 옥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곳은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점을 잡았을 때한 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요. 흙이 이곳을 1번으로 넣어서 이 102점을 잡는다라면 살아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100이 이곳에 2번 모개치기를 하면 다시 따더라도 이곳이 옥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죽어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이 두 개를 잡았다 하더라도 먹여쳐서 옥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죽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 한 집은 있지만 이곳이 가짜 집이 되겠죠? 옥집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모양이 됩니다. 지금도 흙이 한집 있고 이곳에 옥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짜 집이기 때문에 죽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흙이 한집 있고 이곳 한집 있으니까 살아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도 흙이 한집 있고요. 이것도 한집 있습니다. 두집 있으니까 살아있는 모양이죠.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살아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흙이 이곳을 1번에 또한 집을 만들면 102 2번으로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치중이 돼 있죠? 예, 이건 죽은 모양이죠. 지금도 흙이 한집 있고 이곳은 흙이 따더라도 옥집이 되니까 죽은 모양이죠. 이곳에 흙이 한집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집밖에 없으니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흙이 한 집이 있고요. 네, 이곳에 한 집이 있죠. 여기서 사람 모양입니다. 지금도 백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는 한 집이 있고요. 이곳은 가짜 집이죠. 네, 그러면 분리된 두 집이 없으니 죽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한 집이 있고요. 이 돌은 백돌이 죽은 모양이죠. 달아날 수 없으니 두 집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흙이 한 집이 있고요. 이 백돌도 죽어 있죠. 두 집이 나 있으니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흙이 집이 있고요. 백이 이곳에 들어오더라도 여기를 놓으면 여기 집이 한집 생기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살아있는 모양인데요. 백이 1번에 먼저 뜬다 하더라도 거기 2번을 뜨면 한 집이 생겼고요. 3으로 백이 다시 젖힌다 하더라도 4로 막으면 이곳에 또한 집이 생깁니다. 이 모양은 두 집이 나 있죠. 분리된 두 집이 나 있으니까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